네, 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제가 오늘은 최근에 그 기사가 많이 나왔던 연예인분 투자 사례를 가지고 빌딩 투자 전문가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지 한번 영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뭐 그 빌딩에 대해서 뭔가 디스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빌딩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꼭 체크했으면 좋은지, 그리고 이 건물은 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분이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매가는 이제 99억 원에 매입했다라고 기사가 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뭐 대출은 한 50억 정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논현이랑 강남역 그 이제 이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남역 먹자선권, 이제 흔히 말하는, 네. 그래서 그 CGV D 쪽,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많은 쪽이에요. 그래서 CGV D 쪽에 쭉 올라가서, 여기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르막길에 있는 건물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코너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요거예요. 네. 근데 대지가 한 55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한 64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이고요. 그래서 로드뷰를 일단 보면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경사가 좀 있어서 여기가 이제 지하로 인정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3층짜리 건물입니다. 뭐 위치는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제 그 CGV 뒷골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권이 형성돼 있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좀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평당가는 한 1억 8천 정도. 2017년도 10월 달에 이제 등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로드뷰를 보면은 매입 당시에는 1층에 이제 편의점 있고, 그 다음에 2, 3층에 이제 커피숍이 있었던 건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요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온 시점이 한 2021년 10월에서 1월 사이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임차인이 그때 이제 장기 계약으로 이제 5년을 했어요. 그리고 임대료는 보증금 2억에 월세 2,400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가 대비해서는 한 3% 정도. 그리고 이 건물은 준공이 이제 1978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용도 지적 편집도로 보시면은 이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요 밑에 거랑은 용도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좀 들어가서 보면, 자, 한번 여기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항상 보실 때 토지 이용 계획부터 봐야 돼요. 임대 수익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치가 어떤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용도 지역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1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1종 전용은 용적률이 100%입니다. 지금 또 여기 왼쪽 보시면 1종 일반 주거 지역 가로 열고 안이라고 돼 있는데, 요 안이 들어간 지가 벌써 십몇 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용도 지역이 바뀌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용도 지역을 바뀌는 걸 보고 투자한다, 이거는 되게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여기 1종 일반 주거 지역 안이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만약 일반으로 바뀌게 되면은 용적률이 150%로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지금 뭐 십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일반보다 전용이 더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주거로 써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휴게 음식점 이런 건 허가가 나오는데 술을 못 팝니다. 지금 대지 뭐 55평에 연면적 64평이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최대한 거의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신축해서 지하를 또 파고, 지금 그 지하 1층이 오픈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하를 더 팔면은 연면적이 더 커질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자재비랑 이런 게 또 많이 오르고 지금 상태에서 조금 부식이 애매해서 뭔가 지금 면적에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제가 2억에 2,400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400에 64평 하면은 평당 임대료가 37만 원입니다. 꽤 높아요. 거기 인근에 있는 임대 시세를 통임대를 좀 조사해 봤는데 CGV에 좀 가까워 있는 같은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들이 한 30만 원 돈은 받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기 여기 카페가 있는데
과연 지금 64평을 쓰고 있는 이 카페가 2,400을 월세를 잘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여기 상권이 너무 좋긴 해요. 강남역에서 제일 좋은 상권이고, 그리고 이제 CGV 뒤쪽, 물론 이제 오르막길이긴 하지만 계속 상권이 확장돼가는 곳에 있어서 위치는 너무 좋긴 하지만 뭔가 일종 전용 지역의 뭔가 한계. 근데 일종 전용 주거지도 건물을 잘 올리거나 하면은 또 괜찮은 것들도 있긴 한데, 그 매입한 금액 자체가 이제 조금 높은 경향이 조금 있고, 그리고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37만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 지금 임차인이 나갔을 때 다른 임차인을 좀 구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연면적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아무리 좋아도 64평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한계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권이 빠졌을 때 그것도 되게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정리해보면은 이분이 이제 올해 7월 달에 99억에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대지가 이제 55평, 약 55평이고 연면적이 64평. 그리고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을 샀고,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100%입니다. 100%에서 지금 건물이 거의 조금 꽉 차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경사면에 있어서 지하 1층이 지상 1층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건물이긴 하지만, 이 건물을 다시 지었을 때는 신축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 건물로 그냥 계속 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건물은 1978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건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돌 구조로, 그러니까 연화조로 돼 있어서 뭔가 이거를 나중에 증축하거나 할 때는 좀 콘크리트가 좋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좋은데 뭐 어찌됐든 벽돌로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처음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보다는 그냥 위치,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 그리고 수익률, 뭐 임차인 이런 거 보고 많이 투자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거보다는 진짜 땅의 가치, 이 땅이 얼마나 효율성이 좋은지, 얼마나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 물론 상권에 사람 많은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거기 비싸게 사는 거보다는 좀 사람이 없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임대 줄 만한, 그리고 리스크가 가장 적은 뭐 그런 투자를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긴 합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계속 좀 뭔가 이런 이슈가 되는 뭔가 그런 투자 사례들이 있으면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뭐 간단하게 의견이나 이런 걸 좀 앞으로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